안녕하세요. 저는 화물운송론 저자 조윤성 박사입니다. 2016년도 기출문제를 가지고 1강과 2강으로 나눠서 실제로 여러분들하고 문제를 가지고 풀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로 나온 게 다음은 운송수단 선택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이에 해당되는 요건은 뭐냐? 묻는 문제가 나왔는데, 이제 고려해야 될 사항은 클레임 발생 빈도가 높은가? 사고에 의한 화물 손상의 정도가 적은가? 멸실, 분실이죠. 또는 손상 등에 대한 보상이 정확히 이행되고 있는가?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사고에 대한 빈도라든지 업체들의 어떤 대응, 태도, 신속성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이런 사고라는 것은 뭐예요? 안전성을 얘기하는 거죠. 운송의 안전성을 얘기를 하는 거다. 그래서 답은 1번이다. 확실성이라는 것은 얼마나 우리가 요구하는, 원하는 시간 내에 정확하게 가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신속성은 빠르기죠. 얼마나 빨리 갈수 있느냐. 확실성과 신속성은 다른 얘기죠. 확실성은 얼마나 확실하게 도착을 할수 있느냐, 약속한 시간 내로 도착할 수 있느냐 하는 거고, 신속성이라는 것은 얼마나 빨리 갈수 있느냐 하는 거니까, 이건 내용적으로 다른 거죠. 편리성은 얼마나 편리하게 이용을 할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얼마나 간편하고, 간단하게 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편리성이죠. 경제성은 돈이죠. 얼마나 싸게 운송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운송수단을 선택할 때에 평가를 해야 될 항목들인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바로 안전성에 관한 문제다. 그래서 답은 1번이다. 두 번째는 운송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옳지 않은 거죠. 그래서 보면은 운송 용역은 운송 수단과 노동력이 결합되어 화물을 목적지까지 이동시키는 것이다. 그렇죠. 노동력이라는 것은 이제 운전기사, 또는 조종사, 항해사, 기관장, 이런 사람들이죠. 이렇게 운송수단은 지금 이제 현재는 무인 트럭이라든지 무인 자동차들이 개발이 되고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사람이 타고 그 장비를 이제 조종을 해야 이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운송수단과 노동력이 결합이 되어야 운송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수요는 화물의 종류, 운송량, 운송거리, 운송시간, 운송비용 등을 기본적으로 구성 요소로 한다. 이런 운송량이 얼마냐, 운송거리가 어떻게 되느냐, 시간은 얼마나, 니드타임이 얼마나 있느냐, 또 지불할 수 있는 운임 부담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운송 수요가, 변동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2번도 맞는 얘기죠. 3번에 운송 수요의 탄력성은 운임의 영향을 받기보다는 화물의 대체성 여부에 대부분 영향을 받는다. 이 얘기가 잘못된 거죠. 예를 들어서 운임이 높으면은 화물의 대체성 여부를 대체 가능성을 검토를 하죠.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서 생산되는 모래를 원거리로 운송한다고 했을 경우에 모래는 가격이 낮은데 가치가 낮은데 운송임이 비싸다. 그러면은 그 비싼 운송임을 들여서 모래를 운송을 할 건지 아니면은 그렇지 않고 모래 대용으로 그 인근에서 예를 들어서 자갈을
잘게 부숴가지고 모래처럼 만들 건지 어떤 것이 싼지를 비교를 해가지고 차라리 그럼 모래를 운송을 안 하고 자갈을 뭐 가루로 내서 사용을 하겠다. 이런 대체성 여부가 운임의 그 크기에 따라서 검토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운임의 영향을 받기보다니 아니고 운임의 영향을 받아서 화물의 대체 여부를 검토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3번이 틀린 거고, 운송수단의 선택 시에는 운송물량, 운임 기후의 영향, 운송의 안전성, 중량, 배차, 배선 등을 고려해야 된다. 당연하죠. 이게 운송할 때는 물량이 얼마나 되느냐, 운임이 비싸냐 싸냐, 또 기후의 영향에 따라서 이게 안전하게 화물을 보낼 수 있느냐. 선박으로 보내게 되면은 특히 연안해송 같은 경우에는 태풍이 불거나 뭐 이런 그 악천후 시에는 배로 운송이 그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제때 이제 운송이 안 되는 이런 문제들이 생겨요. 그래서 기후의 영향, 또 얼마나 안전하게 운송이 될 수 있느냐, 뭐 배 중량은 어떻게 되느냐, 배차 배선은 내가 필요한 차량이나 선박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느냐, 이런 거를 당연히 운송을 하기 위해서는 고려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부적운송, 공적운송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unused capacity, 그러니까 뭐 1000톤을 실기로 했는데 900톤밖에 못 실었다. 그러면은 100톤이 unused capacity가 되는 거죠. 사용하지 않은 능력, 사용하지 않은 공간, 이거에 대한 운임이 공적 운임이라고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부적 운임은 차량 전체 운임이 지급되지만 적재 공간이 일부 비어 있는 상태로 운송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전체 운임에 대해 전체 계약된 공간에 대한 운임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런 운임을 우리가 만재 운임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지급을 했는데 실제로는 100% 적재를 못해서 빈 공간으로 남아 있었다면은 그 부분은 공적 운임 또는 부적 운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은 운송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역시 옳지 않은 거죠. 항공은 긴급 서류, 소형 화물 등 급송에 적합하다. 당연하죠. 항공은 제일 빠른 운송 수단이죠. 그래서 급히 보내야 되는 그러한 화물을 운송하는데 그 적합하죠. 철도 운송은 도로 운송에 비해서 안전도가 높다. 맞는 얘기죠. 철도 운송은 통제된 궤도, 그러니까 철도는 아무래도 그 통행이 안 되죠. 그거는 철도를 설치한 이 회사만 이용을 할 수 있는 이런 통제되는 링크이기 때문에 계획대로, 그리고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차량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일반 도로처럼 가다가 부닥쳐서 뭐 서로 충돌을 하거나 추돌을 하거나 혼자 스스로 넘어지거나 이런 사고들이 별로 발생을 안 하죠. 물론 뭐 전혀 철도가 사고가 발생이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은 도로 운송에 비해서는 훨씬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해상운송은 대량 화물을 저렴하게 운송하는 데 적합하다. 해상운송은 제일 큰 운송수단이고 운송수단이 클수록 운송원가가 낮아져서 운임이 저렴하게 된다. 항공운송은 해상운송에 비해서 운송비용이 높다. 당연하죠. 빠르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실는 양이 그렇게 그 많지가 않죠. 그러면서도 유류라든지 또 그 공항에서의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운송 비용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네 번째도 맞다. 도로 운송은 소규모 자본으로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규모 경제성이 크다가 아니고 매우 낮다.
그래서 이제 규모 경제성이 크게, 그러니까 모아놓으면은 이게 원가적으로 유리해야 되는데, 이게 뭐, 대수가 많으나 한 대를 가지고 있으나 11톤 차는 서울에서 부산 가는데 원가가 똑같죠. 뭐, 5톤 차는 대수가 100대 있는 회사나 뭐한대 가진 뭐, 그 지입차주나 이 원가가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형 운송회사가 오히려 운임 경쟁력, 원가 경쟁력이 떨어지죠. 왜냐하면 대형 회사들은 운송 공급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서 계약은 좀더그 효율적으로 이렇게 추진할 수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원가는 대형 회사일수록 관리 포션이 크기 때문에 관리 부분의 원가가 커서 이게 전체 운임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근데 지입차주는 자기가 혼자 사장이면서 영업부장이면서 경리부장이면서 또 기사 역할까지 다 하죠.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관리비가 없는 이러한 운송수단이 어떻게 보면 지입차량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가 가지고 있는, 한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100대나 200대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오히려 경쟁력이 커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성이 크다가 아니고 오히려 경제 규모 경제가 매우 낮게 발생하는 이러한 그 산업이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운송 시장의 환경과 운송 형태의 변화에 따른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로 글로벌 아웃소싱이 확대되고 있다. 이거는 이제 경제가 지금 국내에서만 어떤 그 생산과 운송과 소비 이런 게 발생하는 게 아니고, 국내에서 생산하는 기업들은 다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영업을 하고 판매를 하면서 거기에 운송들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리고 국내에서 지금 판매되는 것들도 많은 상품들이 중국이라든지 동남아시아라든지 뭐 이런 데서 값싼 데서 생산해가지고 들어오고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생산의 글로벌라이제이션이에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 아웃소싱이 확대가 되고 있고, 운송이 더 운송량이 많아지고 운송거리가 길어지고, 그러면서 리스크는 커지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비저빌러티 시스템을 강화를 하고, 이렇게 그 관리가 변화가 되고 있는 거죠. 글로벌 아웃소싱에 의해서 국제 운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국제 복합 운송이 확대가 되는 거다. 그래서 2번도 맞는 얘기고, 세 번째로 물류 보안 및 환경 규제가 완화되고 있다? 아니죠. 오히려 강화되고 있죠. 9.11 테러 이후에 모든 수출입 화물에 대한 검색, 검사, 이런 활동들이 굉장히 강화가 되고 있죠. 또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환경 규제도 계속 강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3번이 잘못된 거다. 4번, 구매 고객에 대한 서비스 수준은 계속 향상이 되고 있다. 구매자들이 높은 물류 서비스, 전달 서비스를 요구를 하기 때문에, 운송업체든 모든 물류업체들이 고객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고객 서비스에 초점을 맞춰서 관리를 더 정밀하고, 이렇게 고객 만족적으로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코스트는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코스, 올라가는 코스트를 다운시키기 위해서는 공동 수배송을 활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이제 3번이다. 자, 그다음에는 전용 특장차죠. 전용 특장차 중 분립체, 가루로 되어 있는 화물을 운송하는 차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러니까 이제 호퍼 차량이라든지 또그 벌크 차량,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분립체 수송 전용 차량들이죠. 그래서
이제 옳은 것이에요. 여기서는 옳은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기계 및 자동차 부품을 운송하는 차량이다? 아니죠. 그 가루로 된 거니까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죠. 냉동식품이나 야채 등 온도 관리가 필요한 화물을 운송에 사용된다? 이거는 냉동, 냉장 차량을 얘기하는 거고, 시멘트, 곡물 등을 자루에 담지 않고 산물, 그냥 가루 상태로 운반하는 차량이다? 맞죠. 예, 3번이 정답이에요. 그 다음에 각종 액체를 운송하기 위한 차량으로 일반적으로 탱크로리라고 한다? 이거는 이제 액체 운송 차량, 탱크로리, 운송 차량이 이제, 액체를 운송하는 것은 탱크로리죠. 콘크리트를 뒤섞으면서 토목 건설 현장 등으로 운송하는 차량이다. 이거는 네미콘 믹서 트럭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답이 3번이다. 자, 다음에는 물류 터미널의 기능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죠. 옳지 않은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보면은 소매 시장 기능, 그렇죠. 물류 터미널에서는 도매 시장 기능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물의 보관 기본적인 거고, 운송 수단 간의 연계, 큰 차, 적은 차, 철도와 트럭, 이런 운송 수단 간의 연계, 기본적인 기능이고, 화물을 중개하는 것. 예를 들어서 뭐 택배 터미널이다 그러면은, 집화된 화물을 배달지로 이렇게 분류해서 보내고 하는 거죠. 그리고 유통 가공 기능, 보관 기능이 있으면은 유통 가공 기능도 자연적으로 같이 따라 붙는 거죠. 그래서 유통 가공이라는 것은 여러 화물들을 하나로 묶어서 세트화 시키거나 한 군데로 배달될 화물을 하나의 박스로 모으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유통 가공 기능이에요. 또 여기에 뭐 나벨을 붙인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유통 가공이죠. 이런 그 유통 가공 기능들은 당연히 보관 기능과 같이 연결돼서 수행이 돼야 돼. 그래서 여기서 답은 1번 소매 시장 기능이다. 근데 그 유통 기능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도매 기능이 도매 시장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맞는 얘기가 될 수 있지만은 소매 시장이다 이렇게 구체화 시켜 놓다 보니까 틀린 얘기가 되는 거죠. 7번. 다음에 해당하는 물류 기술은 뭐냐? 화물 트럭의 출입에 사용된다. 그러니까 화물 트럭의 출입을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다. 이런데 시스템에 활용되는 거다. 두 번째, 안테나, 리더기, 호스트, 태그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고속도로 이용 시 자동 요금 징수에도 적용이 될 수 있다. 이게 뭐냐? 바로 RFID죠. 레디오 프리퀀시 아이덴티피케이션의 약자죠. 그래서 이거는 접촉을 하지 않아도 비접촉식으로 거기에 칩의 안테나가 부착이 되어 있어 가지고 정보를 수신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능동형 RFID는 거기에 전원이 설치가 돼 가지고 스스로 정보를 발송도 하죠. 이렇게 하면서 차에 부착해 가지고 게이트에서 그 RFID 부착한 차량이 지나가면은 그 정보를 읽어서 몇 시 몇 분에 몇 호 차량이 나갔다. 몇 시 몇 분에 들어왔다. 이런 것을 다 그 기록을 체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RF 칩은 이렇게 안테나가 있고 정보를 발신하거나 수신할 수 있는 안테나가 있고 이 안테나와 연결돼서 정보를 읽어드리는 리더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호스트, 이 정보들을 저장하는 컴퓨터 호스트가 있어야 되고 이 안에서 이제 그 정보 처리를 하는 태그 등 이렇게 태그, 안테나, 리더기, 그 다음에 호스트 이런 것들이 이제 구성이 돼서 RFID 시스템을 구성을 하는 거죠. SMS는 단문자 서비스, 모바일 기기를 이용을 해서 이제 문자를 전송하는 그런 거고, PDA는 퍼스널 디지털 어시스턴스로 해가지고
개인용 컴퓨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그 발생하는 여러 정보들을 즉시 리얼타임으로 이제 전송을 할 수 있는 이런 장비들이 PDA죠. GPS는 차량이나 화물의 현재 위치를 무선으로 전송할 수 있는 이런 위치 추적 시스템, 그러니까 위치 관리 시스템이죠. 그것이 이제 GPS고 CDMA는 이제 이동통신 그 핸드폰 이런 이동 전화의 통신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코드 분할 다중 분할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핸드폰의 그 통신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RFID다. 우리나라 화물 자동차 운행의 제한 사항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보면은 이제 도로교통법에서 화물 자동차는 어떤 그 규격 또는 어떠한 그 적재 상태를 초과하면 안 된다. 이런 그 규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은 폭이 2.5m, 높이는 4m를 초과할 수가 없죠. 그리고 길이는 단차는 13m. 그 다음에 연결차, 트레일러죠. 연결차는 16.7m. 기본적으로 이걸 초과할 수가 없도록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 답은 5번 차량의 폭이 2.5m, 높이가 4m 길이를 초과하는 차량은 운행을 제한받는다. 그런데 통행이 불가능하다가 아니고 이걸 초과하는 차량들은 출발지 경찰서장의 승인을 허가를 받아가지고 경찰서장이 부여하는 조건들을 갖추어서 운행을 할 수는 있습니다. 앞뒤로 호송을 붙인다든지, 그 다음에 운행 속도를 제한한다든지, 이런 조건을 달아서 허가를 하게 되죠. 자, 다음은 화물 운임 산정에 관한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운임 계산을 하는 기준이에요. 산정이라는 것이 계산이죠. 첫 번째, 개수 기준. 그러니까 개수라는 것은 박스 또는 컨테이너 개수, 팔레트, 이렇게 화물의 어떤 특정한 단위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개수 기준은 중량이나 부피보다는 개수를 기준으로 운임을 산정하는 거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 박스 레이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택배 요금, 컨테이너 요금 이런 것들이 박스 레이트로 계산이 되죠. 두 번째, 종가 운임은 고가품에 대하여 수량을 기준으로 운임을 산정하는 거다. 고가품에 대해서 운임을 적용하는 것은 맞는데 수량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가격, 화물의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운임을 계산하는 게 종가 기준이죠.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중량 기준은 부피에 비해서 시멘트, 철강과 같이 무거운 화물에 적용하는 것이다. 용적 기준은 부피가 밀도가 낮아가지고 중량보다는 부피가 훨씬 큰 화물들, 그래서 면화, 양모, 코르크, 목재, 또 종이, 화장지, 일반 생필품, 스펀지, 이런 것들, 부피가 무게보다 훨씬 큰 이런 화물들에 적용하는 게 이제 용적 기준이에요. 특수화물 운임은 화약과 같은 특수화물에 추가 또는 할증에서 받는 운임을 얘기하는 거다. 맞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는 화물 자동차 운송 후 분류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했어요.
자가 운송이라는 것은 자가 운송 대가를 받기 위해서 운송업자가 화물 자동차를 확보하고 타인의 화물 용역을 수탁받아 행하는 운송이다. 이건 아니죠. 자가 운송은 자기 화물만 운송하고 타인 화물을 운송해 주더라도 대가를 받으면 안 되는 것이 자가 운송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대가를 받으려면은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 허가를 받고 그 운송을 해줘야 되겠죠. 트럭 단위 운송 TL이라고 그러죠. 트럭 로드는 하나의 화물 자동차에 다양한 화주의 화물을 함께 적체해서 운송하는 게 아니고 한 차량에 하나의 화주의 화물만 싣고 운송해 주는 것을 TL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여러 화주의 화물을 혼재해서 운송을 하면은 5번에 있는 혼재 운송 또는 LTL 운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Less than truck load. 그리고 이제 자가 운송 반대는 영업 운송. 그래서 다른 사람의 화물을 운송해 주고 대가를 받는 이런 사업을 하는 사람이 영업 운송이죠. 그다음에 그래서 답은 3번인데 집배 운송은 화물 자동차를 이용해서 여러 화주를 순회하면서 화물을 집하하거나 배송하는 형태. 이게 맞죠. 집배 운송이라는 것은 여러 화주들을 쭉 순서대로 이렇게 그 순회하면서 집하 또는 배달하는 이런 형태예요.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첫 번째, 경쟁업자들의 운임에 대처하고 운임 공표와 관리를 단순화하기 위해서 운송업자들이 개발하였다. 그러니까 운송업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어느 지역은 얼마로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일종의 협약을 맺고 그 지역 어떤 그 지역에 대해서 운임을 그렇게 공표를 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출발지에서 특정 지역으로 운송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하나의 운임이다. 출발지에서 특정 지역으로 가는 그 특정 지역으로 운송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세 번째는 장거리 구간에 운송되는 재화와 제품의 생산과 소비가 특정 지역으로 집중되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가장 일반적인 운임이라고 할 수 있다. 보면은 어떤 지역에서 특정 지역으로 이렇게 운송될 때에 적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거리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일정한 지역을 정해서 이 지역으로 가는 것은 무조건 하나의 요금을 적용한다 하는 거죠. 그리고 생산업자가 어느 운송을 특정한 지역으로 이렇게 집중을 시킬 때 서울에서 뭐 영남 지역 또는 영남 지역에서 수도권 이렇게 보낸다고 했을 때에 간편하게 관리 운임 공표와 관리를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적용을 하는 그런 형태니까 결국은 어떤 거냐? 지역 운임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영남 지역은 수도권에서 영남 지역은 얼마, 호남 지역은 얼마, 대전 중부는 얼마 이런 식으로 거리를 일일이 계산하지 않고 그 지역에 대해서 똑같은 운임을 적용한다든지 내가 생산업자인데 나는 주로 생산을 해서 수출을 한다. 부산항으로 수출을 한다. 또는 뭐 마산이나 울산항을 통해서 수출을 한다. 그러면은 거기는 뭐 따로 계산할 필요 없이 뭐 가는데 생산해서 수출하는데 뭐 한 컨테이너당 얼마 이런 식으로 단일 운임을 설정을 해가지고 계산을 하면은 관리하기가 굉장히 용이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지역 운임이다. 비례 운임은 거리에 따라서 비례되는 거고 체감 운임은 거리에 따라서 운임이 점점 감소되는. 전체 운임은 감소되지 않지만은 운행 거리당 운임은 줄어드는 이런 운임이 체감 운임이고 수요 기준 운임은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운임이 결정되는 게 수요 운임이고, 단일 운임은 전국 지역을 하나의 지역으로 설정해가지고 한 가지 요금만 적용하는 것이 단일 운임이고, 그래서 지역 운임은 지역 운임이 전국 단위로 커진다. 전국을 똑같이 한 단위로 한다 그러면은 단일 운임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운행 지역에 따라서 달리 한다고 그랬으니까 지역 운임이 맞는 답이다. 운송 효율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그래서 운송을 이제 운송 효율을 향상시키는 방법인데, 배차를 장단거리로 분리하고 분리된 배차를 각각 전담케 한다. 그러니까 장거리 운송 차량, 근거리 운송 차량 따로 구분해 놓고, 여기도 여기 배차 담당자 따로, 여기도 배차 담당자 따로, 이렇게 한다는 건데, 이거는 완전히 효율을 다운시키는 효율을 전혀 무시하는 그런 배차 관리 방법이죠. 배차의 효율을 높이려면은 예를 들어서 오전에는 근거리, 오후에는 장거리, 또는 장거리 갔다가 온 오전 차량을 오후에는 근거리 배차, 이런 식으로 해야 운송의 효율이 높아져요. 그래서 1번이 잘못됐다. 출하 단위와 출하처를 일정 이상이 되도록 물량을 대형화 시켜야 된다. 대형화 시키려면은 최소한 주문량을 유지시키도록 이렇게 해야 배송 또는 운송 물량이 평균화돼서 수배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죠. 소량으로 운송되는 화물을 대량으로 운송하기 위해 혼재 시스템, LTL 시스템을 운영을 해야 된다. 맞죠? 그래서 1톤, 2톤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1톤, 2톤을 5톤, 8톤, 11톤 차에 싣고 순회해서 운송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죠. 상하차 대기 시간을 줄여야 되고, 도착 예정 시간을 미리 통보해서 작업 준비를 하면은 상하차 작업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러면은 상하차 작업이 빨라지니까 운송 효율이 올라가죠. 상하차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하여 기계화 및 하역의 장비를 전용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당연하죠. 기계로 상하차 작업을 하면은 상하차 시간이 줄죠. 자, 그 다음에는 13번 유가보조금 제도의 지급 대상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은, 특히 화물자동차, 영업용 화물자동차는 정부에서 사용한 기름의 양에 비례해 가지고 유가 보조금이라는 것을 지급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런 화물 자동차만 지급을 하는 게 아니고 대중교통 수단과 또 화물 운송 수단에서는 화물 자동차하고 연안 그 화물선들에 대해서는 이게 그 사용한 유류인데 뭐 휘발유는 지급을 안 하고 경유와 LPG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유 같은 것은 1리터를 사용을 하면은 345원 54전에 보조금을 지급을 해요. 근데 사용하는 대로 다 주는 게 아니고 차량의 크기별로 한도가 정해져 있죠. 이 한도 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한 양 주요 증빙 서류를 각 지자체에 제출을 하면은 지자체에서 그 통장으로 돈을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중교통 수단인 택시, 노선버스, 아까 얘기한 대로 연안 화물선, 사업용 화물 자동차, 이것은 이제 그 유가 보조금을 받고 항공기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은 5번이 됩니다. 다음 철도 운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은 거죠. 2단적 더블 스태카를 얘기하는 거죠. 2단적 열차라는 것은 컨테이너가 적재된 트레일러를 무게 화차 위에 그대로 적재해서 운송하는 열차다. 그런데 2단적이라는 것은
컨테이너를 2단으로 적재해서 운송하는 거기 때문에 요건 틀리죠. 컨테이너가 적재된 트레일러를 무게 화차에다가 실어서 운송하는 방법을 TOF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트레일러 온 플랫카. 그래서 이제 2단적 열차하고는 다른 얘기다. 철도 도로 겸용 시스템, 이걸 우리가 바이모달 시스템 또는 바이모달 트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은 철도 도로 겸용 바이모델 트램 또는 바이모델 시스템은 철도 궤도를 따라서 운행을 하다가 목적지에 오면은 타이어를 이용을 해서 도로로 주행할 수 있는 철도 도로 겸용 운송차 운송 화차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얘기하는 박스카, 호퍼카 이런 거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철도와 공로, 공공도로를 연결해서 운행하는 차량이다. 곤돌라 화차는 무게 화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벽체는 있는데 지붕이 없는 화차. 무연탄이라든지 석탄, 고철 뭐 이런 것들을 운송하는 차가 곤돌라카예요. 그래서 날씨 또는 기후로부터 화물이 보호될 수 있는 차량, 이거는 일반 화차죠. 일반 화차고, 곤돌라 화차는 일반 화차 중에 뚜껑이 없는 그런 화차예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틀린 얘기죠. 덮개형 개저식 화차라는 것은 덮개가 있는데 개저 뭐냐면은 밑부분이 화차의 밑부분이 열린다 그런 뜻이에요. 커버 더 호퍼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밑부분으로 화물을 쏟아내리는 그런 차를 덮개형 개저식 화차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 탱크 차도 있고 또는 벌크 차도 있고 그렇습니다. 천장 부분에 적재용 뚜껑이 부착이 되어 있고 밑부분에 중력 또는 중력 양육 또는 공기 양육 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화차다. 그러니까 중력 양육이라는 것은 그냥 무게에 의해서 저절로 쫙 쏟아지는 거. 그 다음에 공기 양육이라는 것은 공기를 불어넣어 가지고 밑으로 쏟아내는 이런 그 장치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위에 이제 윗부분에는 이렇게 그 적재용 뚜껑이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탱크차다 그러면 위에 화물을 실을 수 있는 장치, 뚜껑 장치들이 있고 이 밑부분에 이렇게 화물을 쏟아내릴 수 있는 이런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4번이 맞는 얘기다. 무게화차는 원래 이제 무게화차는 뚜껑이 없는 화차예요. 곤돌라 화차예요. 그리고 플랫카는 무게 화차가 아니고 평평한 평판으로 되어 있는 화차가 플랫 화차죠. 그래서 요 표시 자체부터 잘못됐죠. 그래서 상판이 평평하여 가공되지 않은 곡물 등의 산화물을 운송하는데 적합한 화차. 그래서 무게 화차에는 곡물 등 산화물을 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게 화차는 상면이 평평하지는 않죠. 이렇게 벽체가 있고 뚜껑만 없을 뿐이죠. 그래서 이 말도 이제 잘못됐다 그런 얘기죠. 15번 철도 운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초기 구축 비용 등 고정비가 많이 소요된다. 당연하죠. 네일을 깔아야 되니까. 그래서 고정비가 많이 들고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네일 게이지를 사용하고 있다? 아니죠. 표준 궤도는 1435mm. 궤도와 궤도 사이 요 폭이 1435mm. 이거를 표준궤라고 그러고 우리나라나 중국은 표준궤를 사용을 하는데 러시아는 광궤. 저 동남아시아로 가면은 동남아시아나 남미 쪽으로 가면은 이것보다 좁은 협궤라는 것을 협궤라는 것을 사용을 하죠. 그래서 국제적으로 표준화되어 있지는 않다. 그래서 2번이 잘못됐다. 대단위 화물을 육로를 통해 장거리 운송하는데 적합한 운송수단이고 터널과 다리를 통과하기 때문에 적재 화물 크기에 대한 제한이 있다. 우리나라는 터널 때문에 아직 2단적 컨테이너를 2단으로 싸가지고 이렇게 운송하는데 제한이 지금 생기죠. 철도 운송은 해상과 연계한 다양한 경로가 개발이 되어 있다.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16번 우리나라 철도 화물의 운임 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은 거네요. 공 컨테이너 화물을 적재하지 않은 공 컨테이너 운임은 규격별로 0 컨테이너 운임의 74%를 적용한다.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74%. 갈 때 100원을 주었으면 올 때는 74원을 그러니까 그 빈 컨테이너는 74원을 주도록 돼 있고 컨테이너 취급 운임은 운송거리 화물 중량 및 컨테이너 종류별 운임을 반영하며 1km 미만 거리는 반환율면서 1km로 계산한다. 근데 이제 컨테이너는 중량으로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컨테이너는 컨테이너의 크기에 따라서 계산하고 0 컨테이너냐, 0 컨테이너냐. 그 다음에 이제 그 컨테이너 종류는 뭐냐면은 냉동 컨테이너. 냉동 컨테이너는 전기를 계속적으로 공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운임이 더 비싸죠. 그래서 이렇게 컨테이너 크기와 공 컨테이너냐, 0 컨테이너냐, 냉동 컨테이너냐, 일반 컨테이너냐, 이것만 구분해가지고 운임을 계산을 하게 돼 있다. 그래서 2번 틀리죠. 화물 운임 체계는 기본적으로 단일 운임 체계를 채택을 하고 있다. 단일 운임 체계가 아니고 거리 비례 운임이죠. 운행 거리에 따라서 곱하기 45원 90전 이렇게 계산을 한다. 그 다음에 컨테이너 화물의 최저 운임은 컨테이너 규격에 관계없이 80km의 운송거리에 해당하는 운임이다? 아니죠. 100km를 운행했을 때에 발생하는 이런 운임이 최저 운임이죠. 그 다음에 일반 화차 취급 운임은 운송거리와 종별 운임을 곱해서 산출하며 특대 화물, 위험물 등의 화물에 따라 할증 요율을 부과한다. 종별 운임이 아니죠. 기본적으로는 단일 임률이에요. 단일 임률 45원 90전을 곱해가지고 운임을 적용을 하는데 뭐 특대 화물이라든지 위험물이라든지 이런 특수 화물은 할증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할증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은 오케이인데 종류 화물의 종류별로 운임을 임류를 따로 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5번이 이 부분이 틀렸다. H기업의 가구 제조 공장에서 판매처까지의 거리가 총 100km이고 운송량은 5톤이다. 아래와 같을 때 화물자동차 운송과 철도 운송 수단별 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죠.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보니까 톤키로당으로 운임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본 운임이 화물자동차는 10만원, 철도는 3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기본 운임 플러스 톤키로당 운임을 더해서 전총 운임을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톤키로는 얼마냐면 100키로에 5톤을 운송을 하는 거니까 500톤키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톤키로당 추가 운임, 톤키로당 부대 운임을 합쳐가지고 500톤키로로 계산을 해보면은 이것도 25만원, 이것도 25만원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총 운임은 35만원, 여기서는 55만원 이렇게 이제 운임이 계산이 돼요. 그래서 보면은 철도 운송 시 발생되는 추가 비용과 부대 비용은 서로 같다. 철도 운송 시에 추가 비용과 부대 비용은 서로 틀리죠. 200원, 300원. 이거 1번 틀렸죠. 철도 운송 시 발생되는 추가 비용은 화물 자동차 운송 시 발생되는 추가 비용보다 높다? 네. 이게 지금 이제 철도가 추가 비용은 화물 자동차가 더 높죠. 그래서 여기서는 200원, 400원이니까 배나 높죠. 그래서 2번도 틀렸다.
철도 운송 시 발생되는 총비용 중 추가 비용의 비중이 가장 높다. 철도 운송 시의 추가 비용. 추가 비용의 비용은 500톤 키로 곱하기 200 하면 10만 원인데 기본 운임이 제일 높죠. 3번도 틀렸다. 화물 자동차 운송 시 발생되는 총 비용 중 추가 비용의 비중이 가장 높다. 추가 비용은 500톤 키로 곱하기 400원 하면 20만 원이에요. 이거는 100원 곱하기 500이니까 5만 원. 5만 원이고 여기서는 20만 원이고. 그러니까 전체 35만 원 중에 톤 키로당 추가 비용이 제일 높죠. 그래서 4번이 맞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화물자동차 운송 시 발생하는 총 운송비가 철도 운송 시 발생하는 총 운송비보다 높다 아니죠. 요거는 35만 원이었고 이거는 55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철도가 훨씬 높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다음은 이제 용선 운송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죠. 전부 용선은 선복 전부를 빌리는 거다. 맞는 거죠. 전부 용선은 배 한 척을 전체를 빌리는 거죠. 일부 용선 계약은 선복의 일부를 용선하는 거다. 이것도 맞는 거죠. 일부를 빌리는 거고 항해 용선 계약은 특정 항구에서 특정 항구까지의 선복을 빌리는 거다. 이 얘기도 맞죠. 항해 용선은 일항차라고 그러죠. 한 번 싣고 목적지까지 가는 거. 이것이니까 3번도 맞고 4번 기간 용선 계약은 일정 기간을 정하여 선복을 빌리는 거다. 이것도 이제 많죠. 뭐 1년간 빌린다, 빌려 쓴다 할 경우에 기간 용선이라고 그러죠. 그 기간 동안에 내가 마음대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거기에는 선주가 채용한 그 선원, 뭐 선장, 항해사, 기관장 이런 사람들이 다 타고 일정한 기간 동안에 그 뭐야 용선주가 그 요청하는 대로 운송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기간 용선이에요. 나용선은 배만 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배만 빌려 가지고 용선자가 선장이라든지 그 운항에 필요한 모든 인력들을 다 태우고 필요한 장비들을 싣고 자기 책임으로 운송을 하는 배를 운영을 하는 이런 형태가 나용선이에요. 베어보트 차트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용선자가 특정 항구에서 특정 항구까지 일정 기간 동안 배를 빌리는 거기 때문에 어디서 어디 갈지를 모르죠. 이건 빌린 사람이 마음대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5번이 틀렸다. 19번 컨테이너를 철도로 운송하기 위해 사용하는 적양 방식의 하나로 철도역에 하역 설비가 없는 경우 컨테이너를 적재한 피견인 차가 경사로를 통하여 적재 또는 양육되는 방식을 뭐라고 하느냐. COFC는 컨테이너 온 플레카, 그러니까 컨테이너만 어떤 그 하역 기구를 이용해서 하역 설비를 이용해서 적재하는 거니까 요거 틀렸고, TOFC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피기패커라는 장비를 이용해서 트레일러째 실는 방법이 있고, 캥거루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경사로를 통해서 트레일러를 실는 방법이 있어요. TOFC 중에 일부가 여기에 해당이 될 수는 있죠. 그러나 TOFC 모두가 경사로를 이용하는 이런 방법은 아니다. 세 번째, 허브 앤 스포크 시스템은 모든 화물들이 일정한 허브 터미널, 허브 항구, 허브 공항으로 모였다가 다시 최종 목적지로 가는 운송 방법이 허브 앤 스포크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거하고는 다른 거죠. ULD는 항공기에 화물을 적재할 때 사용하는 용기, 컨테너라든지 또 이글루, 그 팔레트 이런 것들이 ULD죠. 로로 방식이라는 것은 롤 온, 롤 오프죠. 그래서 직접 바퀴를 이용을 해서 끌고 올라가고 끌어내리는 이런 방법이 로로 방식이에요. 그래서 선박에서도 로로선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노로선 하면은 자동차 전용선이라든지 카페리 운송, 카페리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차량이 직접 올라가거나 지게차를 이용해서 싣고 내리죠. 이런 방법이 노로선이에요. 이런 방식이 철도에서도 경사로를 이용을 해서 직접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말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하역 방식은 로로 방식이다. 여기는 반절은 맞고 반절은 틀리다 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5번이다. 이번 시간 마지막으로 다음 선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죠. 옳은 것이죠. 위그선. 위그선은 화물을 싣거나 내릴 때는 바다에 떠 있다가 실제 운항을 할 때는 바다에서 1m 내지 1.5m의 높이로 날아가는 형태의 이러한 그 배를 위그선이라고 해요. 어떻게 보면 배인데 운항할 때만큼은 비행기처럼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바다와 비행기의 동체 사이에 생기는 이게 양력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배가 떠서 화물을 그 하늘을 나는 것처럼 이렇게 운송하는 이런 그 특수선이 위그선이죠. 그래서 이제 이 말은 예인선은 끌고 가는 게 예인선입니다. 그래서 바지선을 끌고 가는 게 예인선이죠. 그리고 레시선은 화물이 적재된 부선을 본선에 적입 또는 운송하는 특수한 선박. 요게 이제 그 맞죠. 레시선이라는 것은 하역 설비가 없는 어떤 오지 지역, 강, 상류 이런 지역까지 화물을 운송하기 위해서 큰 배 위에다가 여러 개의 화물을 실은 바지선들을 싣고 가서 그 상류 지역에서 떨어뜨려 놓으면은 거기서 바지선이 이제 그 최종 목적지까지 이렇게 그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든 배가 이제 레시선이에요. 라이트 어보드 쉽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로 오지 지역에 운송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2번이 맞는 거고, 로로선은 리프트 온 리프트 아웃 방식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로로 방식에 반대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뭔가 지게차라든지 또는 그 크레인이라든지 뭐 이런 걸 이용해서 들어서 올리는 싣고 내리는 이런 방식이 노로선인데 산화물 운송을 위해서 적재된 선박은 아니에요. 산화물도 경우에 따라서는 리프트 온, 리프트 아웃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컨테이너 같은 것도 다 갠츄리 크레인을 이용해서 들어 올려서 싣고 들어 내리죠. 그래서 대부분의 아까 이야기한 대로 카페리라든지 또는 카캐리어, 자동차 운반 전용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선박들은 로로선이에요. 리프트 온, 리프트 아웃 방식의 그 선박입니다. 그래서 이게 3번도 맞는 것 같이 착각할 수 있는데 이것도 틀린 답이죠. 산물선, 벌크 캐리어는 수면 위를 1.5 내지 5m 높이로 낮게 떠서 운행할 수 있는 선박이다. 이거는 위그선이라고 얘기를 했죠. 산화물은 그냥 산화물체로, 그러니까 광석이라든지 무연탄이라든지 곡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싣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배를 얘기하는 거고, 바지선은 원래 바지선은 원동기, 엔진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선이, 그러니까 끌어주는 배 또는 뒤에서 밀어주는 그런 배가 있어서 이동을 시켜주는 이런 방식의 그 배를 우리가 바지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여기까지 20번까지 설명을 마치고
잠깐 쉬었다가 21번부터 40분까지 또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